오늘의 목법. 오늘은 뿌링클. 아니, 좀 가늘어져. 오늘은 뿌링클 두 마리 소떡소떡 치즈볼을 먹어볼 거예요. 누구 따라하는 거예요? 네. 누구 따라하는 거예요? 떡개떡 형. 아, 개떡 형 같은 회사인데. 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먹어볼까요? 요 정도는 다 먹으시죠, 근데. 아이씨, 장난. 이 정도는 뭐 다르죠? 그래요? 자, 갑시다. 치즈볼부터 좀 먹을게요. 그래, 나도. 진짜 신났네. 이 치즈볼은 늘어난 치즈가 아니네요. 꽉 차있는 치즈예요, 약간. 맛있다. 맛있어. 뿌링클은 단짠단짠이야, 진짜. 달고 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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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이렇게 맛있냐? 안에 살이 왜 이래? 와, 너무 맛있다, 이제. 소스 찍어 먹어. 안에 살을 구운 건가? 몰라. 겉은 되게 자극적인데 속살은 뭔가 담백해. 구운 것 마냥. 구운 건 아닐걸? 평소에 혼자 치킨 몇 마리 까지세요? 한 마리 반. 진짜? 쌉 가능. 한 마리 반? 쌉 가능. 왜? 먹어봐. 안에 뭐 들었어? 아니, 치즈볼 쑥쑥이야. 콜라는 안 돼. 왜? 다 먹어야 돼. 다 먹을 수 있어? 너희들은 다 먹어? 그냥 먹어? 내 생각에 빡센데. 난 이거 남겨서 먹을게. 이거에 집중할게. 치킨은 이쪽으로 살짝 가운데로 빼줘. 와, 뿌링클. 맛있어. 잘 치우면 더 맛있다, 이게. 뭐가 이렇게 자극적일까? 자극적이야, 맛있어. 무슨 맛이지, 이게? 이거? 응. 그거. 그 과자맛.
치토스 맛, 치토스 맛. 한 입 한 입 혀가 막 자극적이잖아. 다 못 먹겠다고 밑밥 가는 거야? 오늘 내가 팩트를 보여줄게. 얼마나 편하. 각자 이렇게 술 패줄걸. 약간 편한 분위기로 수다 떨면서 먹는 다음 컨셉으로 가자. 팩트를 누가 더 많이 먹나 내가 패줄게. 저희는 지금 둘 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지? 공복이었어요. 오늘 하루 안 먹고 이게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 맛이 나. 다이어트 할 때 이거 먹방을 봤어. 뒤지는 줄 알았어. 야, 다 먹겠다. 너 근데 내겠지요? 속살. 오늘 유산소 2시간 갑. 2시간으로 안 돼? 3시간 갑. 사실 오늘 컨셉을 내가 잡아보려 했거든. 무슨 컨셉? 한 명만 먹고 한 명 먹는 컨셉으로. 사실 왜 안 했어? 뭔가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부담스러웠어. 갑자기 물동뼈 먹는 스타일이에요? 어디? 끝에, 양 끝에. 안 먹어. 왜? 씹기 좋잖아. 그게 맛있어. 너 먹어? 응. 먹을래? 아니. 맛있어서 먹는 것보다 사실 그 먹으면 쾌감이 있어요. 이렇게 봐봐. 닭뼈가 약간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 띠용 이런 거? 쾌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먹는 사람들 많을걸? 진짜? 맛있어서 먹는 사람 없어. 맛있진 않거든. 그래? 나는 이와 다리 하나를 다 먹었다 이 쾌감? 야 콜라 안 돼 안 돼 안 돼. 왜? 안 그래 더 먹어야 돼. 무슨 소리야? 더 먹고 먹어야 돼. 아, 괜찮아. 또 빨리 먹으면 너 빡세. 여유 있어. 너 반짝만 해. 야 이 치즈볼이 중간중간 먹는 게 맛이 있네. 별미라니까? 한 입에 싹 가는. 저는 이만큼 일 때는 한 입 먹어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먹는 속도가 내가 봤을 때 두 배 정도 돼. 그렇지? 나도 콜라 한 잔. 오우. 맛있어. 야, 아니, 살이 너무 맛있다. 이 먹방은 다이어트 하는 사람을 위한 영상이야. 맛있게 먹어줘야 돼.
남은 거 혼자 다 먹는 거 싹간 불간 그런 거 내가 진짜 먹방 유튜버지. 많이 먹는 사람 보면 신기해. 우리 일반인 딱 일반 사람 수준이야 그냥. 우리 일반인보다는 좀 잘 먹는다 솔직히. 보통 사람들보다 평균보다. 평균 성인 남자보다는 잘 먹는다. 솔직히. 인정? 요즘은 모르겠다 다이어트에서. 난 인정. 너 삼겹살 먹으면 보통 얼마나 먹어? 혼자? 어. 한 근은 싹 가는. 그래? 한 근? 와, 씨. 600g이거든요, 한 근이면. 시중에 고기 3인분 정도? 야, 쑥떡쑥떡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왜? 영자 누나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한 입 이렇게 먹으라 했어. 떡이 한 스푼 남아. 비율이 안 맞네. 응, 소세지 하나 더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네. 안 맞아. 떡을 하나 빼주시던가. 아니, 그건 좀 그렇지. 그건 좀 그래? 응. 근데. 내가 지금 고민이, 나 지금 고민이 하나 있어. 뭐? 뭐 먹겠지? 싹 배불러. 아. 많이 먹었죠? 응? 너 몇 개 먹었는데? 나? 응. 중간 점검? 응. 나 네 개. 나 여섯 개. 많이 먹었네. 나 거의 한 마리 다 먹었어, 지금. 아니야, 한 마리 여덟 개야. 그니까, 나 여덟 개만 먹을게, 그럼. 아. 딱하는? 아. 1일당 못하심? 못함. 예전에는 그냥 거뜬히 했거든? 내가 살 빼려고 안 먹지. 예전엔 진짜 그냥 거뜬히 했거든, 그때. 아, 더 먹으면 살찌겠다 싶어갖고, 한 조각씩 남겼거든, 일부러. 이제는 빡세. 벅차? 응. 위가 줄었어. 내 1인 1닭 하면 많이 먹는 편이야, 애초에. 아, 왜 이렇게 배부르죠, 갑자기? 아, 뭐예요? 아, 좀 쉬어야겠다. 한 번씩 못 먹어!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토크나 좀 할까요? 저는 요즘 저 알아요? 필라테스 알아보고 있는 거? 아 1대1 필라테스 배우려고. 또 무슨 사심이 들어간 거죠? 남자 선생님한테. 아 남자한테 관심 있어요? 요즘에? 남자가 요즘 잘생겨 보이더라고. 남자가 이뻐 보여. 아 혹시 나는? 미칠 것 같아. 아니 지금 다섯 개째예요. 여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저는 인감이고 왜 필라테스 왜 다녀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MRI 찍었는데. MRI 찍었어? 네. 뭐래요? 허리 디스크가 살짝 있대요. 허리 디스크? 그거 제가 할 줄 알아요.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디스크? 그 디스크. 허리 디스크? 디스크 조각 모음 있거든요? 컴퓨터에 보면은. 그거 누르시면 디스크 해결돼요. 와. 자기 전에 눌러놓으면 되거든요? 어, 그럼 다 아침에 일어나면 조각 모음 돼 있어? 네.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응? 계속 이야기 이어갔으면 좋겠어. 넌 요즘 너의 최대 이슈가 뭐야? 최대 이슈? 응. 저는 제 삶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최대 이슈입니다. 고민이에요. 그럼 뭘 체크해보면 되냐면 지금 정확히 체크할 수만 있어. 뭔데요? 내 말을 잘 듣고 있느냐 안 듣고 있느냐로 봐. 잘 듣고 있어 요즘? 네. 물어봤을 때? 네. 그럼 잘 가는 거라. 괜찮은 방향이에요? 응. 이대로만 가면 돼요? 응. 안 망해. 맛있어. 진홍님. 네? 진홍님 연애하세요? 저요? 전 안 하죠. 케첩이들이랑 하죠. 안 하고 싶어요? 네?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하고 싶어요? 왜 안 해요? 케첩이들이 서운해할까봐. 그 오지랖이에요. 케첩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 정도면 안 해? 에? 이 정도면 안 해? 좀 케첩이들 서운하니까 안 하죠. 오지랖 불리는 거야? 저 원래 오지랖 좋아해요. 나도. 나도 별명이 오지명이거든. 뭐 내가 왜 너보다 적절히 품목을 안 했어? 아 진짜 와 이게 큰 차이야. 떡이 진짜 배가 불러. 와 드디어 안 했다. 드디어 안 했어. 와 왜 벗어 왜 벗어. 어 땀 차가지고. 왜 솔직히 배고플 때 이거 혼자 먹을 수 있지. 찬스. 아니 좀 더 먹고. 하, 전 이제 갔는데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어. 아 너 다 먹는다며. 1인분 했다. 이거 하나 먹으면 되잖아. 그거 하나 먹고 이것도 먹어야지. 그니까. 응. 그럼 다 먹을 수 있어 그 정도는. 먹어. 좀 쉬었다 먹을까? 티동님은 연애하면 슬퍼할 케첩이들이 몇 명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 3명? 아, 그 3명을 위해 연애하는 거예요? 응. 와, 대단하시다. 응. 팬분들 몇 명 있어? 진짜 팬 3명 때문에? 응. 요즘 영서님이 안 보이네? 영서님은 누구야? 윤영서. 아. 그지? 응, 공부하시나 보지 뭐. 내가 연애하면 효림님이 슬퍼할 거야. 효림님? 효림님은 좋게 좋아하시겠다. 너가 이렇게 기억 다 해주시고. 하영님. 몰라. 하영님 몰라. 혜민님. 혜민님 뭐야? 넌 너 팬 이름 아는 사람 대봐. 내 팬? 응. 아 또 유정님. 알지? 응. 다현님. 몰라. 아 알아. 존나 귀여워. 뭐해? 소스가 맛있어. 약간 그거 같아. 그 약간 이런 말 하면 좀 안 되겠지만 약하는 거 같아. 약. 아. 바로 긁어 먹어가지고 흡입하는 거 같아. 너 왜 멈췄어? 아, 나 먹고 있지. 아, 너 떡 안 먹었잖니. 이거 먹고 먹을 거야 난. 김민지 오늘 화장했냐 안 했냐? 몰라. 민피디! 속으로 좋아한다. 쟤 존나 좋아한다 속으로. 쟤 먹방할 때 자기 부르는 거 좋아해. 쟤 배고파가지고.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 서 있어도 돼요? 네. 서서 먹으면 돼요. 이게 다 이제 민지 PD 거예요.
아, 예쁜 접동. 아, 앵글 잡는 거 봤어요? 아. 제가 똑같이 따라해볼게요. 나와봐요. 뭐 먹어요? 오른손에만 딱 끼고, 일단, 치즈볼을 한 입에 싹 먹어야 돼. 아, 배불러. 찍어줘야지. 아, 너 이거 찍는 거 좋아해? 좀 야하다. 아. 일반 사람이 이게 반 먹거든. 입이 커가지고 하나씩 먹어. 우리한테 두 개도 먹을 수 있어. 그래? 양쪽을 이렇게 넣고. 두 개 더 들어갈걸? 짭바네. 다른 새끼 마냥? 다른 새끼 마냥? 치즈볼 입 안에서 저글링 쌉 가능. 세 개 넣고 저글링 쌉 가능. 가비신 사람 이거 입에 양쪽에 넣기? 그냥 내가 넣게. 어? 내가 넣게. 배부르잖아. 괜찮아. 여봐요. 가위바위보 해? 너 가능? 나 가능. 김민지도 같이? 쌉 가능? 난 안 돼. 왜? 입을 바깥으로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지. 네 입이나 내 입이나. 씨. 구슬 동작 아니야? 아, 일단 민지 이거 하나 먹고. 치킨 맛을 좀 봐. 와, 자기 거 주는 거 봐봐. 개 맛있어. 아, 달라요 또? 한 마리씩 나눴는데 나 이만큼 남고 왜 이만큼 남은 거야? 너무 맛있다. 민지 씨는 요즘 최대 이슈가 뭐예요? 민지 씨의 최대 고민. 아, 저 알아요. 민지 씨의 최대 고민. 뭐야? 남자를 동시에 다섯 명 만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와, 오졌다리 오졌다. 꿀리지 마세요. 세 명? 아니요. 몇 명이에요? 안 돼. 안 된대요. 이거 근데 진짜 참고로 말하자면 진짜 말 실수하지 마세요. 진짜 편집 없이 나갑니다. 장난이에요. 장난. 걱정. 요즘 최대금이 있어요. 뭐요? 요즘 내가 기동 씨가 옆자리에서 일하거든요. 아. 제 옆자리로 유배 왔거든요. 직장 상사가 힘들게 해요? 엿 같아요? 재열 씨 옆자리 있다가 기동 씨 옆자리로 왔는데 그래? 아니 좋아요. 좋다고요. 어, 내가 보통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일단 쓰레기를 치우고요. 비서예요? 옷을 아무데나 버려두면 걸고요. 그리고 또 허리 아프시다 그래서 얼음팩 갖다 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지 씨가 유능한 사람이에요. 뭐? 먹으라고요. 아, 먹고 있어. 그런 걸 먹어요. 와, 진짜 많이 드셨네, 제 다리만. 아, 배불러. 3분 남았으니까 3분 내에 딱 다 먹읍시다. 응? 빡세. 먹을 수 있어. 먹자. 자, 아, 먹을게. 화이팅. 하여튼 민지 이거 남은 건 먹을 수 있지. 이만큼 먹을 수 있지. 아, 못 먹어. 가비 은근슬쩍 토스트 하시네. 민지 씨 다섯 명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다섯 명 아니었나? 네 명이었나? 한 명. 민지는 개인적으로 PD고 출연지 있잖아. 현서, 제이, 기동, 저기 재열. 재열. 제 이름 까먹었어요. 순간적으로. 재열. 근데 민지는 그 네 명의 출연자 중에 그냥 PD의 출연자로서 어떤 출연자가 애착이 제일 많이 가? 그냥 그 캐릭터 안에 캐릭터. 네 명 중에. 저는. 딴 거 다 빼고. 저는 현서 씨. 현서 씨. 왜요? 따라야 되겠다. 진짜 눈치 없네. 최소한 둘 중 하나는 잡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이유가 있어요. 뭐? 우리 현수 씨 보면 조마조마해요. 또 울까 봐. 아, 인정빠. 빨갱! 빨갱! 일 좀 하나. 나도 요즘 현수를 제대로 못 건드려. 진짜. 조금! 유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야. 근데 이거 뻥치는 게 아니고 맨날 짓궂었는데 요즘엔 좀 덜 짓궂으시더라고요. 못 괴롭히겠어? 지랄할까봐. 울까봐? 아, 이거 따라 먹어줘. 쌉가는? 근데 진짜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뭐야? 제가 운동을 가는 도중에 제이지 현수 씨가
동네 맥주집에서 맥주 먹어 저한테 딱 걸렸어요. 언제? 꽤 됐는데 승준 씨가 전화하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왜? 와가지고 혹시 뭐 하세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서 술 취해가지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냥 잘 우는 애인 거 아니야? 잘 우는 애야. 저 이거만 먹으면 저 할당량 다 했거든요? 저도 다 했어요. 이거 싫어하죠, 이거. 아, 둘 중에 하나 먹어봐. 이거. 아! 그럼 많이 좋아. 아, 드릴 것 같아. 배불러. 자, 이거. 진짜 이거 민지. 배불러. 자, 이렇게 가자. 가위바위보. 이거 두 개만 민지가 먹고, 하나, 둘, 세 개로 싸우는 거야. 뭘 싸워? 1등이 먼저 골라가는 거야. 오케이, 이건 빼놓고. 아, 야, 이거 두 개는 먹어야지. 일단 너가 먹어야지. 그거 너가 먹어, 그럼. 아, 벌써 배부른데? 야, 이것도 잘 교묘하게 따져보자. 얘가 제일 이득이야. 얘 이만큼 걸고 나 이만큼 걸고 하는 거야. 맞아. 사실 더 이득이야. 얘가 많이 먹어줬거든, 내꺼. 자, 1등을 먼저 골라가게야. 어? 아, 진짜 배불러 봐. 가위바위보. 오케이. 야, 넌 근데 많이 안 먹었잖아. 좀 봐줘. 당신들 콘텐츠 하는 거 이거 해줘, 이거. 재밌게 너 이거 해. 우리 둘이 이거 할게. 오케이. 오케이. 아, 이렇게 또. 오케이. 자, 한 명은 지불, 한 명은 닭다리. 자, 단판. 단판. 묵찌빠, 묵찌빠. 단판. 묵찌빠 재밌게. 묵찌빠, 묵찌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대대. 빠대. 찌에 해야 돼요. 찌 이렇게. 찌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찌에 정확하게 우리 동네에서 찌에, 애까지 해야 돼. 찌에 묵 이렇게 해야 된다고? 지묵! 이지랄 하면 안 돼. 찌에 그러니까 리듬도 빠! 이러면 안 돼? 안 되지. 아, 나 그거 하려고 묵찌 빠져간 건데. 알았어, 돼. 찌에 묵 이렇게. 빠대 빠빠빠빠. 어, 그러니까 찌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정신 차려. 찌에 빠? 결국 경기동은 제일 많이 남겨놓고 제일 적게 먹는다. 제일 이득을 봤죠? 뭐 언젠 안 그랬냐. 이렇게 손해본 이상 여론이라도 내 쪽으로 끌고 가겠구만. 아, 힘들어. 근데 그냥 먹방은 20만 명 이상이 보진 않더라고. 아, 여론이 형성이 안 돼? 어, 미안하다. 너의 여론이 형성이 있다. 미안하다. 평균 저게 얼마인지 알아? 몇 프로인지 알아? 평균 시청 지지율이 몇 프로인지 알아? 3%. 여긴 안 봐, 보통. 끝까지 안 봐, 이 집까지. 일정 클리어. 아, 괴로워. 뭐가 돼? 편집 없어야 할 거야. 한 입. 쌉 가능? 한 입만. 오케이. 한 입만! 잘 드신다, 네 입은. 안 빼. 뭐 먹으라 하면. 입은 배고프셨거든. 입은 배고프셨지. 배고프시죠? 배고팠지. 솔직히 그냥 먹방할 때 김민지 이러면 기분 좋지. 그럼요. 호다닥 달려, 그지? 먹는 것도 먹는데, 근데 카메라 나오는 거 좋으니까. 아, 좀. 사람이 솔직하잖아. 욕심 너무 많아. 뭐? 욕심 너무 많아. 욕심만 그 민지가 인기 많지. 아니, 구글 검색기에 핫도그 TV 치면 영어 검색어에 김민진 나오는데 난 안 나온다니까? 잘 좀 하지. 하물며 이시원도 나온다고. 난 안 나와. 야, 욕심 너무 없어, 너. 이제 나와요. 제 팔로워들이 검색했나봐요. 오늘 다시 확인해봤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여러분 구글에 정렬 좀 쳐주세요. 핫도그 TV 치고 정렬을 해야 돼요. 난 나와? 아니. 봐. 오늘 보니까 안 나왔던데? 누가 있어요? 제희, 강재희, 현서, 박현서. 거기 그러게. 논란, 먹방. 논란? 김PD, 김민지.
다 먹었어? 자, 이렇게 저희가 문지도 가지 말고 뭐야? 소떡소떡 두 개, 치즈볼 두 개. 신 이거 뭐야? 스누잉이야? 어? 스누잉 뿌링클. 뿌링클 두 개. 치즈 스누잉. 뭐라는 거야? 치즈볼. 뿌링클 소떡소떡. 뿌링클 치즈볼. 뿌링클 잡다리만 두 마리 먹었습니다 오늘. 안녕. 다음에 또 저희가 먹었으면 하는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배불러. 안녕.